그러니까 알바 자체가 처음이라고? 네, 이제 20살 돼서. 근데 사장님이신 거죠? 응. 실례지만 나이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제 또래 같으신데 이런 편의점 운영도 하시고 대단한 것 같아서요. 20살보단 많아. 괜히 알려하지 마. 아, 네. 근데 오늘부터 나와줄 수 있어? 네. 저 채용된 건가요? 너만 괜찮으면? 아주 괜찮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저 손님. 네? 방금 가방에 물건. 가방 뭐요? 가방에 결제 안 하고 물건 넣으신 것 같아서요. 잠시 확인 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그쪽이 뭔데 제 가방에 손을 대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어차피 CCTV에 찍혔을 거니까 거짓말하실 거 없어요. 아, 이 아저씨가 생사람 잡네. 진짜라고요. 안 가져갔으면 어쩔 건데. 안 가져간 게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어떻게 확신도 없이 이딴 짓을? 그리고 아저씨, 방금 나 건드리지 않았어? 건드리다뇨. 방금 가방 잡으면서 내 가슴 건드렸잖아. 아, 아니에요. CCTV 확인해보시면. 저 위에 있는 CCTV로는 내 등에 가려서 아저씨가 뭐 했는지 안 보일 것 같은데? CCTV에 안 보이는 거 알고 내 몸 건드린 거. 맞지? 아, 아닌데. 당황하는 거 보니까 맞네.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것도 일부러 만지려고? 진짜 아닌데. 아, 이 아저씨 안 되겠다. 변태짓하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바로 경찰 불러서. 경찰? 뭐예요? 네가 훔친 이어폰. 어, 그게 왜? 당황하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아저씨가 저 만지려고 일부러. 저거 보여? 저건 등 말고 앞도 다 찍혔을걸? 우리 알바가 너 진짜 만졌는지 확인해볼까?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경찰? 죄송합니다. 나한테 뭐가 죄송해? 도둑. 사과는 나 말고 우리 알바생한테 해야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그럼 어떡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지. 사람 하나 나락으로 보내려 했는데. 싫어? 싫으면 진짜 경찰. 아,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편의점 오면 죽는다. 네, 꺼져. 감사합니다. 원래 좀 소심한 편?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 간보는 애들이 있어. 만만하면 막대하고 좀 셀 것 같으면 고개 숙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네? 저런 애들한테 쫄면 계속 손해본다고.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뭘 도와줘. 내 편의점인데. 아, 그렇네. 잘하자. 네. 여보세요. 이 새끼야? 응. 어, 너? 이건이? 와, 씨발야, 존나 반갑다. 오빠 아는 사람? 고딩 때 나 꼰질러서 퇴학시키네 얘기한 적 있지? 아, 그 인간 샌드백? 호호호. 야, 네가 샌드백 한다면서 꼰지르는 게 어딨냐? 이 새끼는 맨날 한입 갖다 두 말 한다니까. 됐고, 네가 오늘 내 여친 누명 씌우고 가슴 만졌냐? 누명 아니라 진짜. 대가리 컸다고 이제 말 대답하네. 야, 너 나와. 가슴도 만지지 않아. 나오라고. 야,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치? 경찰에 신고해! 어차피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날아가서 한 명 죽이고 깜빵에 썩어도 상관없거든? 미안해. 오, 잠깐만. 사과 다시 해봐. 다시? 여기 미성년자를 건드린 것에 대한 사과 맞지? 그게... 맞잖아. 맞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갈게. 난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건가? 사과하지 마! 여기서 사과하면 너가 진짜 잘못을 저지른 게 된다고. 넌 뭐가 아니라 존나 예쁘네.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어. 어른 됐는데 아직도 일진 놀이하는 애들 있네. 20살 중엔 가끔 이렇게 고딩 땐 줄 아는 애들이 있다니까. 너 뭐야? 사장. 우리랑 놀래? 됐고. 진짜 경찰 불렀거든? 곧 놀 텐데 보고 갈래? 경찰은 왜? 너네가 우리 알바 때렸잖아. 아니 그건 얘가 병건이 여친 건드려서. 바보냐? 니들 이제 10대 아니라고. 이제는 사람 때리면 학폭위가 아니라 법원이고 선생님이 아니라 검사야. 이렇게 CCTV 많은 곳에서 사람이나 때리고. 이 무슨 멍청한 짓이야? 그래, 조만간 밖에서 보자.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아, 첫날부터 스펙타클하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경찰 부르셨어요? 아니,
따귀한데 갖고 경찰 부르면 경찰도 그냥 합의하라 할걸? 뭐 비싼 변호사 쓰면 혼내줄 순 있겠지만 그럴 돈 없잖아. 돈 있으면 알바 안 했죠. 근데 비싼 변호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초범이라 집행유예려나? 아 근데 고등학교 때 학폭 처분 받은 게 인정돼서 실형산 판례가 있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법학과니까? 학생이세요? 알 거 없다고. 아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시다시피 왜소하고 목소리나 생긴 거나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난 뭐 쟤네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안 주나? 그건 아니지만. 너무 겁먹지 마. 배짱 있게 나오면 쟤들도 안 저래. 그게 마음은 맨날 먹는데 막상 얼굴 보면 몸이 굳어서. 그냥 오늘까지. 근데 진짜 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 괴롭힌 애들 쟤들밖에 없어요. 쟤들만 안 오면. 그래. 또 매장에서 이런 일 있음 그날로 끝이다. 감사합니다. 절 도와주신 거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요. 야 자주 본다? 여기가 딱 누나가 얘기하던 CCTV 없는 곳이더라. 오늘 오랜만에 샌드백 놀이 좀 하자. 우리 이제 성인이야. 이런 물리적 린치를 하는 건 옳지 않아. 야, 너 진짜 물리 뭐? 물리적 린치를 하는 건 옳지 않아. 야, 너 무슨 개그맨 준비하냐? 아, 물리적 린치 개웃기다. 근데 누구? 나? 편의점 사장. 아, 뭐 하는 거야?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못 도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네가 아까워. 네? 좀 괜찮은 남자랑 사귀라고. 네 그럴게요. 그럼 좀 가봐도 돼요? 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생했어. 전 왜 이럴까요? 자책하지 마. 너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쟤네 졌다 냅두면 보기 좀 그러니까 옮겨놓을까? 그래 가스 좀 가지면 하자. 괜찮을까요? 그럼 저런 애들은 조금이라도 세 보이는 상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래도 생각해봐. 쟤들이 왜 널 타겟으로 선택했는지. 약해 보여서? 살인범들이 덩치 큰 남자나 격투기 선수는 안 건드리고 약자만 건드리는 것 같이 쟤들도 똑같이 치사하고 비열해. 지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만 건든다니까? 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 근데 사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뭐 내 동생이랑 좀 닮기도 했고 너랑 동갑이었어. 아 동생 있으세요? 죽었어. 네? 됐고 내가 구해줬으니까 밥이나 사. 저 아직 월급도 못 받아서 거진데. 내가 갑을 해주면 되지? 사장님이 직원한테 갑을 시켜서 밥 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기껏 구해줬더니 뭐? 농담이에요 농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무슨 고기요? 당연히 소고기지. 제 알바비로요? 싫어? 아니요. 가자.